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1,200원 선을 뚫어내면서 시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상단인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환율이 뭐 왔다 갔다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최근의 환율 움직임 어떤지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일단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줄곧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그 순매도 규모가 한 2조 한 4천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사실 매도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슷한 기간에 우리나라의 그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한 3,068선에서 2,910선까지 밀렸거든요. 한 4.96% 이제 하락한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이제 환율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의 장만 본다 그래도 이제 환율이 소폭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매도세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나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에버그란데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이슈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전력 포지션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또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시켰던 부분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위험 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사실 계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네.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한 게 더 위로 올라갈까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증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1,200원 선에서 이제는 부근을 왔는데 한 뭐 시장에선 그래요. 한 1,250원까지는 사실 이제는 거의 상단까지는 왔다. 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지금 강달러가 지금 강달러가라고 본다면 그 원인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가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죠.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을 넘어서 신흥국까지도 같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에 대한 또 겨울이고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한 굉장히 상승 압력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또 한 가지 에너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본다면 에너지 가격을 상승하게 되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신흥국, 뭐 선진국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불거지기 때문에 이게 또 당연히 이제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금리, 그러면 이제 달러 사야지. 그럼 강달러가 계속 이주시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달러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에 본다 그러면 뭐 1,3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한 1,200원 선은 뚫어내고 한 1,25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분들이 좀 다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처럼 지금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유가, 뭐 천연가스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게 또 환율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인플레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간밤에 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맞습니다. 줄어드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기조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 거로 보고 계세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의도의 주유소 가격은 휴발유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검정 차들이 아주 그냥 기름을 넣으시는데 지금 서울 휴발유 평균 가격이 1,778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 뭐 주유소 싼 곳에 가신 분들은 체감을 못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른다. 아마 아무래도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단순히 휘발유 가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뭐 공산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서비스 가격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조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죠.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압박이 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온다 여기서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그렇죠. 나왔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주가에는 나스닥 지수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봤을 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겠지만 일단은 어제는 이제 나스닥에서는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국면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이 조금 고무적이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모습은 확인을 했다는 게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르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자료, 그러니까 2% 물가 상승의 목표인 2%보다 2% 후반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3%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압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저의 마음은 정말 한번 이따만한 큰 저장 탱크에다가 기름을 쌓아두고 싶어요. 미리 지금 네. 예, 지금 막 큰 탱크에다가 이런 저장 창고만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는 기름을 좀 모아두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거죠?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가 이제 80달러 돌파를 했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소폭은 하락했지만 80달러 선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있죠. 저는 봤을 때 유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고 물가 상승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으로 물론 뭐 주식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만은 뭐 자산으로 좀 전환하고 싶은 마음은 현금을 가지고 현금은 갖고 있지 않고 싶은 마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저장고에 쌓아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 정도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눴을 때도 비슷한 기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이미 왔고 지금 심각하다라는 기조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부담이 되죠. 이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기업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면 좋죠, 당연히. 뭐 환율이 상승 좋죠. 그죠. 하지만은 이제 수익기업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양쪽에서 다 보셔야 되겠는데 네. 사실 실물 경제가 좋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실물 경제가 이제 좋은 기업들은 좀 달러를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들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출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조세를 기억하면은 달러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를 또 시장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풀질 않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으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들마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계속 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환율에 대한 흐름들 짚어보고 있고요. 뭐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뷰도 들어봤습니다. 자,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수준에서 보였던 1,200원에 근접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환율 상승의 수혜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해운과 반조립 부문에서 이익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이번 3분기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3분기 들어서 컨테이너 해운에 이어서 드라이 벌크 운임 역시 급등했는데요. 완성차 해상 운송은 오히려 완성차 물량이 줄어든 자리에 더 비싼 운임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기대 이상이고요. 벌크 부문은 3분기 평균 BDI가 2분기보다 35% 급등한 덕에 10년 이내 가장 좋은 영업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조립 사업 역시 화물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어서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공급망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수혜를 꾸준히 받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물류와 유통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만도입니다. 환율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 바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그중 만도는 이번 3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차질로 한국과 미국을 위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북미와 중국에서는 신규 고객사 물량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북미 전기차 업체와 중국 니오 위주로 구성된 전기차 업체들로 향하는 공급이 4분기 이후부터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부터 북미 전기차 업체의 독일 공장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른 관련 매출도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는 LG이노텍입니다. 광학솔루션 경쟁사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반사 이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입지 향상과 함께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부가 센서 시프트 카메라와 타임 오프 플라이트, 비행시간 측정 방식의 모듈 공급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우호적인 환율 여건이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신형 아이폰 효과가 온전하게 반영되는 4분기에는 3분기보다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아이폰 SE 5G 모델도 출시되면서 비수기 광학솔루션 가동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겨냥한 XR기기양 TUF 모듈 수요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반도체 기판과 전장 부품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LG이노텍 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환율 상승의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수혜주 체크하고 왔고요. 저희도 이어서 업종별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환율, 유가 하면은 가장 좀 영향을 받을 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항공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간밤에 뉴욕에서도 델타항공이 실적이 좋았지만 그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좀 희비를 갈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이 피해를 입고 어떤 업종은 좀 수혜를 얻을지. 이미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다 배우죠. 네. 고등학교 때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출기업 좋다. 그렇죠. 수입기업은 나쁘다. 이렇게 네. 배웠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업종과 수혜업종을 우리가 딱 고스란히 눈에 보이게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피해업종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업종입니다. 사실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블 버블 협정국 확대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양국이 이제는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이제 양국이 서로 이제 여행객들 교류하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자 네. 이거 분위기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공업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 이게 뭐 환율 상승에 대한 또 네. 유가 상승에 대한 압박 때문에 뭐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좀 씁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항공업계가 안 좋은 게 이미 아시겠지만은 티켓을 원화로 끊잖아요. 근데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렌트비 한마디로 임차료가 굉장히 셉니다. 또 항공료도 다 달러로 계산하거든요. 네.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환차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항공업계가 이렇게 달러가 오르게 되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 유가까지 오르게 되다 보니까 아, 금방 말씀하셨던 네. 델타항공이 대표적인 어제 시장에서 그렇죠. 예, 델타항공이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여줬다라고 봐서 아 이게 분위기가 또 좋지 않은 항공업계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우리나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환율이 이제 10원 오른다 그러면 한 560억 원의 외화 손실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한 190억 원의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이미 조사가 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10% 이제 오른다라고 봤을 때 한 343억 원의 환차손이 생긴다라는 이제 예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환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항공업계고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한 피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름값 오르면 정유업체 좋죠. 왜냐하면 수출하잖아요. 또 마진을 해갖고 이제 정제를 해갖고 이제 수출하는 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좋은데 지금 그 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건 악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유업계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뭐 당연히 이제 수요업종도 있겠죠. 네. 조선산업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가전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로 좀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수요업종으로서 여러분께서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뭐 기조를 살펴보면 환율은 어느 정도 상단까지 왔고 유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네. 주장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좀 포트폴리오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투자 전략 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역시나 지금 상황으로는 업종별 차등화, 업종별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제 뽑기, 네. 네, 업종별 이제 차별화에 좀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환율 상승기에 수혜 업종과 아니면은 이제는 피해 업종들이 극렬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특히 이제는 원자재 수입이 원자재 수입의 비중을 둘 수 있는 이제 내수 중심에 있는 이런 업종들 좀 피해 주시는데 철강, 화학, 식음료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환율 상승에 대한 피해 업종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또 배당주가 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찬바람도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인데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은행주와 보험주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샀단 말이죠. 외국인들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다 이제는 달러 투자해갖고 지금 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당주, 고배당주인 은행주나 보험주 쪽으로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포트폴리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환율 흐름에 따라서 지금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뭐 매도세 속에 오히려 사는 종목을 빠르게 발굴해서 찾아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